공식적으로 지금처럼 드러난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인해 가지고 민간 업자들한테 한 4,400억 정도 갔고, 그 다음에 성남 도시개발공사 1,800억 정도를 챙긴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민간 중심의 그런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예, 이재명 성남지사가 방향을 선회해 가지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성남시 의회 의장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가 나와 봐야 뭐다 정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반관 반민 사업을 할때 이미 개발이익이 얼마 정도가 될 거고, 그 개발이익 가운데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일부를 취하고 나머지는 민간들이 가질 것이다. 그런 종류의 전체적인 그런 골조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한 몇천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그 사업을 주관했던 남욱이라든지 김만배라든지 정영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주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뭐 통과세라든지 떡고물처럼 그 가운데 일부분을 여기 이야기하는 유동규 씨라든지 김용 씨라든지 정진상 씨라든지 이재명 시장한테 넘길 것이 다 사전에 그렇게 준비가 돼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보시면은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네요. 대장동을 첫 번째 보도한 것이 성남에 소재한 그런 인터넷 신문이죠. 큰일을 한 겁니다. 이제 거기에 그첫 번째 보도를 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재명 캠프에 들어간 총알이 자금이겠죠.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다. 이것을 장세정 논술위원이 취재를 해가지고 인터뷰했는데, 중간에 장가지들은 다 치우고 핵심만 한번 여러분 발라보니까 이겁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예. 이런 글 정도의 신빙성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해 8월 30일 날 대장동 의혹을 처음 보도한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대표 기자에게 1년 만에 다시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20대 대선 본선 과정에서 가장 뜨거웠던 의혹을 제기한 박종명 기자는 대장동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참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보도였을 겁니다. 회유도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협박도 많았을 건데, 예, 지방에 이제 이렇게 뭐 규모가 크지 않은 그런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는 대표 겸 대표 기자로서 화천대유 자산 관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런 기사를 보도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아마 상황을 본인이 보도한 것이 전국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를 아마 지금 추적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박종명 기자가 지방의 작은 인터넷 매체 기자지만 여전히 대장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국힘당의 정치인들은 박종명 기자가 선거 승리의 1등 공식이라며 축제 세우더니 선거가 끝나자 아는 채도 안 하더군요. 정치판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정치판이 그냥 서로 이용하고 또뭐 버리고 이런 것이 뭐 일상이니까, 아마 박종명 기자도 뭐 섭섭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58세 정도 되니까 세상의 물리를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일 테니까 다 이용하고 뭐 버리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이 보시면은 1년 새 사건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논술위원이 물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 권한 등을 이용한 전형적인 토착비리 부패 사건이 대장동 개발 사업입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본질이 조금 더 접근했지만 이재명 당시 시장의 책임에 대한 사법적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박종민 기자는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책임에 대한 사법적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뭐 의문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알아차릴 것으로 봅니다만은 제가 이제 4.15 총선 이후에 이 소위 선거 공정성 문제를 다루면서 대한민국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법부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구나. 어마어마하게 부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검찰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도 하고 수사하시는데 애도 많이 쓰지만 검찰에서 출시한 사람들이란 것이 상당히 그 선택적 수사, 본인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러면은 수사를 하지만 본인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덮을 수 있다. 이런 선택적 수사나 정의를 본인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선택적 정의에 굉장히 익숙한 인물들이 대부분 검찰 조직에서도 출세주를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확연하게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것이 나오더라도 사법적 처리를 할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도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논술위원이 묻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남는 의문은 뭡니까? 핵심은 자금 흐름입니다. 아직도 실제 주인이 드러나지 않은 천하동인 1호는 김만배 소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천하가 다 동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김만배가 이름 소유하지 않은 천하동인 1호가 김용, 정진상, 유동규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장동 개발 사업 이름들 그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여받은 것이 이재명 시장 측에 갔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뭡니까? 밑에 직원들인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유동규 소유다 이렇게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걸 보게 되면은 그까지는 갔지만 그 이상 갈지는 모르겠다 이야기죠. 왜 그런가? 정치 검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검사 조직을 제가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고 뭐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박영수 씨 50억 클럽이라든지 뭐 조재현 씨 그런 의혹들 권순일 씨 재판글의 의혹 그다음에 여러분들 4.15 총선에 인천 광역시 연수원에 판결 내리는 천대엽 이동은 뭐 민주 속의 여러분들 비례대표 소송 거부권 이런 걸 보게 되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예. 뭐 아주 기가 차다는 용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대표가 주인인 것 같은데 주인이다. 이걸 밝힐지 안 밝힐지는 그거는 선택적 수사고 선택적 정의의 사항에 속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여러분들 대표 기자 말씀이 지난해 민주당 경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가 상상을 초월할 규모로 대장동 총알, 선거 자금을 준비해 뿌리고 있다는 제보가 이낙연 캠프 쪽에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법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캠프에 얼마를 줬다는 진술을 했지만 엄청난 돈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김만배 일당이 여기저기 뿌린 돈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게 밝혀지겠냐 이야기죠. 적당한 선에서 멈출 가능성도 높은 겁니다. 4.15 총선을 비롯해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대한 대한민국 검찰의 접근 방식을 보게 되면은 이재명 여러분들 당대표까지 여러분들 수사가 뻗칠지는 잘 모르겠다 이야기죠. 나라가 개판이고 검찰도 개판이라고 보기 때문에. 4.15 총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뭐죠?
부패한 이름들 나라는 줄을 몰랐습니다. 정치 판사, 뭐 정치 검사가 그냥 거덕하고 뭐죠. 정치 검사 출신의 오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러니까 그꼭 같은 고민을 화천대유 자산 관리는 누구의 것인가 최초로 대장동 개발 비리를 보도했던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대표 기자가 꼭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법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캠프에 줬다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러분들 재밌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돼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의 친문 정치 검사의 대장동 눈치 보기 수사로 검찰 조직 전체가 불신을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니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꼭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 박종명 대표 기자의 바람이나 그 소원이 대한민국의 평범한 세금 내고 여러분 열심히 사는 평범한 시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시민들의 바람이 충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기대를 가졌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보를 보게 되면 전혀 기대가 충족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니까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꼭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실현되겠습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아직. 적당한 선에서 그냥 멈춰 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박종명 대표 기자 주장이나 뭐 제가 갖고 있는 평소 생각이나 크게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대표 기자가 바라는 정의가 실현되려면 언론과 검찰부터 제 역할을 회복해야 될 텐데 현실은 암담한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선거 문제를 대하고 있는 검찰 조직이나 선거 문제를 대하고 있는 언론 조직이나 선거 문제를 여러분들 대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는 여야 권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역할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정할 수 있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뭐죠? 예, 손실이 된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의가 실현되려면 언론과 검찰과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제 역할을 안한 겁니다. 그 이제 자식들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쳐야 될 겁니까? 남의 물건 가져서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해서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 저는 참 답답합니다. 예. 정의고 부정이고 아무것도 없어진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깡그리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재명이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책임을 물을지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신현형님 말씀처럼 정의가 죽었으니까, 대한민국에. 정의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거짓이 뭐죠? 예, 그냥 승리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낙연 씨도 다알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참그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대표 기자의 그런 폭로성 기사로 대장동 개발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그 지방의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시는 분이 용기 있게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계획한 대로 다 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가끔 어떤 사람이 공 박사님 그거 뭐 그렇게 자꾸 떠들어 봐야 해결도 안될 건데 뭐 하려고 그렇게 떠듭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역사의 물줄기가 어디로 향할지 어떻게 압니까? 미래에서 확실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인 사람들이 대부분 뭐죠? 뭘 만들어내지 않습니까?